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에 얘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 일단 얘네들 도려내야 됩니다. 마카주를 할 때 얘네들을 조금 고정시켜준 다음에 요 안에만 그려줍니다. 뭐 이런 꽃의 배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감각으로 뭐 정확한 위치 같은 게 없으니까요. 이런 꽃들, 지금 오래 도려낸 꽃들은 잘 보관해야겠죠? 얘를 보고 다시 그려야 되니까. 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카주 이거 보통은 아닙니다.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진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 아주 고된 일이에요, 이게. 이런 거를 만들다 보면 약간 뭐랄까요, 사람 손이라는 게 정말 굉장한 능력이 있지 않나.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파내는 재단이라고 하면 레이저 커팅이나 기계를 쓰는 게 값 같은 걸 입력해서 파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. 또 깨끗하게 잘릴 거고. 근데 그런 걸 하자면 일단은 기계가 있어야겠죠. 그러면 커팅은 커팅용 기계가 필요할 거고 비싸겠죠.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. 그럼 그림 그리는 어떤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. 물론 이것도 프린터로 지금 제가 뽑아서 여기다 다시 옮겨서 이제 손으로 그려야 될 거지만, 그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이걸 하나를 만들자면 필요할 텐데, 그런 게 없이 사람 손만으로도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. 뭐 기계만큼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사람의 손은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기계보다 정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만든 어떤 뭐랄까 정감이랄까요? 인간미. 그런 매력 때문에 저도 수공예라는 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공장에서 빵빵 진짜 무슨 제품이 찍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라면 좀 애정이 좀 덜 가지 않을까요? 물론 뭐 잘 만들었죠. 좋게 나오고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좋아요. 좋은데 그래도 사람 손만 하는 게 제가 사람 손을 지금 옹호해서 사람 손이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. 때로는 기계가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 저도 만드는 입장이지만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손으로 뭘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. 그분들이 또 그런 곳에서 만드는 영상 같은 걸 올리면 좀 저도 자극받는 부분이 있고 영감을 얻는 부분도 있고, 다만 제가 만드는 이 지금 퍼터커버지만 이 퍼터커버를 만드는 어떤 과정도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또 뭔가 영감을 얻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, 도움을 주기 위한 뭐 그 정도 대단한 책임감으로 이런 걸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코리아 에디션이라 저한테 이렇게 뭔가 본인이 생각한 어떤 디자인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아 여기는 이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, 저기는 뭐 예를 들어 얘가 무궁화지만 무궁화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, 태극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, 뭐 글씨는 어디다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, 이니셜은 뭘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거를 다 이렇게 제가 수용해서 듣고 있잖아요. 정말로 이게 다양해서,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만들 때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또 똑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매번 이렇게 다른 걸 만들다 보면, 근데 때로는 되게 스트레스기도 해요.
저도 뭔가 공장처럼 규격화된 어떤 그런 것들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,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죠. 제품 개발해서 하나만 주구장창 만들어서 뭐 공장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손으로 만들면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어요 하루에.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며칠씩 걸리는데요.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정말 장사꾼이죠. 그렇게 하면, 아니 뭐 좋은 말로 하면 사업가고, 굳이 또 한 분 한 분 요구사항을 다 맞춰드리면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으로 물건을 하나씩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, 요새 세상에는 정말로 시간이 중요한 이런 세상인데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행동이잖아요. 근데 뭐 좋으니까 한다고밖에는 말을 못하겠어요.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어떤 이 물건의 이미지에 대해서 최대한 부합해서 제가 만들어 갖고 딱 드렸을 때 그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, 제작 방식으로 물건을 제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그야말로 이렇게 제작이 되면 제가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? 세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겠습니까? 플랫 화이트를 여기다가 지금 세 번씩 바르는 거예요.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?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.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? 이렇게 될 겁니다. 색깔을 먼저 무궁화 느낌으로 컬러를 조색을 해줘야겠죠? 플랫 화이트랑 분홍색 먼저 여기 테두리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해서 그려줄 거예요. 바탕색을 한번 입혀봅시다. 지금 이 색하고 이 색을 조색을 했어요. 연핑크와 핑크색이 만들어졌어요. 거의 뭐 딸기우유 색깔 정도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다시 바를 거예요. 두 번째 덧칠입니다. 이제 여기 중앙 부분에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줄 색을 좀 채워 넣겠습니다. 이 안쪽에 이 꽃술 같은 거를 표현을 좀 해줄 거예요. 미리 조금 스케치를 해놨고요. 이제 또 조색을 해서 이 부분을 채색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. 이제 콧술이라고 해야 되나? 노랗게 생긴 걸 그려볼 거예요. 이제 얘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달아줄 거예요. 이렇게 이 글씨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다시 마카주를 해줄 거고요. 여기까지 했으면 매트 피니셔? 피니셔를 이제 위에다가 다시 발라줘야 돼요. 이유는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여기 지금 이제 페인트를 다 입혀놓은 상태잖아요. 뭐 입혔다기보다는 그렸다는 표현이 맞지만 옷이 또 바뀌었죠. 이제 마카주가 미술적 감각 뭐 이런 것보다는 인내심하고 가까워요. 인내심이 일단 있어야 옷이 바뀐 이유는 이게 이제 바르고 말리고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그런 인내심, 말리고 나서 다시 위에 바르고 다 말리고 나서 다시 바르고 이제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
이제 옷이 여러 번 바뀌는 거죠. 근데 사실 뭐 바르고 말리고를 빨리 하면 빨리도 됩니다만은 제가 다른 작업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예, 날짜가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피니셔를 요 위에다가 코팅을 다시 입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위에 코팅을 뭐 한 번 입히는 것보다 두 번, 세 번 입히는 게 좀 더 효과가 좋겠죠. 얘도 바르고 말리고를 또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점 해볼게요. 코팅을 입히는 이유는 가죽이잖아요. 가죽은 약간 늘어나는 성질도 있고 그다음에 구겨지는 성질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 보면 페인트는 언젠가 벗겨지겠죠? 벗겨지는 거를 최대한 방지해주는 역할,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코팅이다 보니 오염에도 좀 강하겠죠? 좀 빨리 감아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됐고요. 뒤집으면 되는 상태. 뒤집을 겁니다, 이제. 이런 식으로 뒤집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이런 커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이제 여기 바느질만, 테두리 바느질만 끝나면 다 끝납니다. 바느질을 다시 미싱으로 해보겠습니다. 뒷모습이 나오겠지만 조금 참아주세요. 끝입니다. 끝. 이렇게 생긴 버터 커버가 완성이 됐죠. 예쁜가요? 예쁜 것 같아요. 그럼 식밥을 정리해주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작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